안녕하세요. 저기 자 좀 카메라를 앞으로 당겼어요. 잘 보일 수 있게끔. 오늘은 여러분들 목요일 수업이죠? 목요일 수업. 아 아니다. 금요일 수업이죠? 맞나요? 오늘이? 맞죠. 금요일 수업. 그래서 금요일 수업은 여러분들 일단 수원 마플 교과서. 네. 수원입니다. 수원 마플 교과서에 질문 해주신 파트 수연의 합 파트입니다. 744번부터 질문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에 대한 문제풀이. 자, 어디까지 나오나요? 여기죠? 수연의 합. 문제풀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744번에 1번, 2번부터 먼저 봅시다. 744번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보이시죠? 아, 네. 1번 문제 보시면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 1분의 1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7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쫑쫑쫑 어디까지 가니? 25의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까지 갑니다. 자,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구조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1만 원 더하셔야 돼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를 찾으셔야 되니까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 얘네는 홀수 번째 애들의 구조네. 단지 시작항이 세 번째잖아요. 3. 그렇죠? 3.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하죠. 너 세 번째 구조에 대해서니까 세 번째가 1이고 다섯 번째가 1이에요. 아. 2n의 플러스 1 구조네. 맞죠? 1 집어넣으시면 3이고요. 2 집어넣으시면 5, 3 집어넣으시면 7 되잖아요. 그럼 너는 몇 집어넣어야 돼? 10? 12? 그치. 12 집어넣으시면 24의 플러스. 너 12번째 항. 그러니까 총 12개의 항에 대한 총합을 구하십시오. 좋았어. 그럼 너는 는 이렇게 쓰겠어. 시그마 n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었더니 너고 12까지 집어넣었더니 너때 너래. 구조는 2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1분의 1의 구조더라. 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제곱 빼기 1이네? 그럼 넌 1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12까지 가시고요. 너네 합차 정리하시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같죠? 그러면 너 가시면 얘 2n의 플러스 2고요. 앞으로 뽑아내실 수 있고요. 너 2n의 값이네. 뽑아 뽑아. 너도 2 뽑고 너도 2 뽑으면 여기에 4분의 1 나갈 거고요. 남아있는 놈 너와 너의 n, n 플러스 1분의 1의 구조가 남겠어. 되고 있죠? 끝나가죠? 뭔지 아시죠? 자, 얘에서 3을 앞으로 뽑아내시면 는 4분의 1 나누고 나면 시그마 n이 1부터 12까지 너 뭐야? 부분분수죠? 부분분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1분의 1 셋이야. 그 다음에 너 빼기 너. 그래서 n분의 1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의 구조.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습니까? 부분분수 정리 후에는 나열입니다. 1부터 10 원하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쫑쫑쫑 언제까지? 12분의 1에 더하 빼기 13분의 1까지 가겠네요.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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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까지 정리하시면 결국 남아있는 건 4분의 1에 1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마무리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 자, 다음 문제 보죠. 그 옆에 있던 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아, 이게 잘 안 보이나? 그대로 냅둘까? 잘 볼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 플러스 5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이 3 플러스 5 플러스 7분의 1이고요. 그래서 아홉 번째 한 가지를 더하래요. 그러면 얘도 상황을 보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너고, 두 번째 항은 너고, 세 번째 항은 얘래요. 그럼 우리 n번째 항 찾아봅시다.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니를 보시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쫑쫑쫑 해서 분의 1인데 너가 몇 개 되겠어? 첫 번째는 2개, 3개 이렇게. 그럼 너는
N계.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우리 배웠으니까. 어, 니들은 홀수들에 대한 총합이야. 선생님, 요것만 계산 먼저 해볼게. 야, 너 이거 어떻게 계산해? 3부터 N계의 합이래.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쫑쫑쫑쫑쫑쫑 해서 너가 몇 개야? N개야. 그럼 너는 몇 개야? N 플러스 1개지. 얘기 들었잖아. 우리 공식 공부했잖아. 1부터 연속하는 홀수 N 플러스 1개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개수의 제곱이더라지. 그런데 난 요것만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1 주면 되겠네. 너는 예. 컬 이해되죠? 이해되지? 보이는 거 맞지? 보이는 거 맞지? 조금 안 보이나? 아, 보이네. 내가 안 보이네. 난 여기 계속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어, 여기까지. 너에 대해 하면 1 빼고 총 얘가 N개니까 1 포함하면 N 플러스 1개 총합에다가 너만 날리면 3부터의 총합이겠네.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야,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2 집어넣을까요? 2? 두 번째 항? 2 집어넣으시면 3에 대한 제곱 9 빼기 1이니까 어, 8분의 1 확인, 8분의 1 오케이, 확인. 자, 들어가면 3 집어넣으시면요 4, 16에 빼기 1, 15분의 1 15분의 1, 오케이. 그치? 너를, 그럼 이제 문제는 주어진 준식만이야. 시그마 n자리에다가 1 넣으면 너구요, 2 집어넣으면 너구요 해서 몇 번째 항까지? 우리 문제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 9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은 갑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정리하시면 n제곱에 2n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죽어라. 그러면 n 플러스 2 되겠네요. 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분 분수 정리. Let's go. 가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 남고요. 빼기 정리하시면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얘 정리하시면 2분의 1 뽑아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애들 찍혀내겠죠. 자, 나열 한번 해봅시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아니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쫑쫑쫑쫑쫑쫑. 자, 얘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선생님 부호 생각하세요. 마뿔 순서로 지어져요. 그럼 너네는 앞에 마가 있었어야 살아나지. 살아나. 그럼 두 덩어리가 살아남는다는 건 뒤쪽도 두 덩어리 살려나야죠. 9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8부터 8분의 1 빼기 10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따라서 또 죽여. 마뿔 마뿔이야. 그럼 뒤에서부터는 뿔 마 뿔 마. 그럼 너랑 사 따라서 최종 2분의 1에 살아남은 너 1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계산 셀프 되시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751번 발전 문제입니다. 네. 751번 볼게요. 발전 1번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로그 2에 N, N 플러스 1, 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A에 대한 2N 플러스 1.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는 얘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걸 알아야 뭔가 나열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A에 대한 일반 구조를 먼저 찾아. A1은 뭐고 A2는 뭐고 이런 걸 찾아서 너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널 찾는 거야 너. 자, 중요한 건 나왔네요. 여기를 둘째 치고 선생님이 이거 보면 뭐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예? 시그마 K가
A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 결국 너는 SN을 뜻한다고, SN. 그쵸? SN.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그냥 좌변, 그냥 심플하게 씁시다. SN은 로그 2에 대한 N, ample 1이랍니다. 그죠? 그럼 난 일반형을 구하고 싶어요. S, N-1을 주신 거죠. 로그 2에 N-1에 얘는 N,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을 날립시다. 주의하셔야 될 거, 너네 때문에 N은 2부터 시작이야. 이거 중요하셔야 돼. 둘 뺍시다. 그러면 일반항 AN은 이랬죠? 너에서 너를 날리면. 너 빼기 너예요. 로그끼리의 빼기예요. 그럼 진수끼리의 남기겠네요. 너 빼기 너니까 얘가 밑에 내려가서 N-1, N, N 연분시킬 수 있죠? N 플러스 1에 구분됩니다. 이렇게까지. 됐니?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런 거네요. N, 2N 플러스 1이래요.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3부터 출발하는 놈이래요. 그러면 너에서 너는 상관이 없죠? N에다가 3부터 시작이겠다, 이겠다 라고 한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변형을 주시면 되죠. A에 대한 N 자리에 나는 2N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로그 N 자리에 2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날리고요. 그 다음에 2N에 2N 플러스 1, N 자리에 2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2 들어와서 뽑아내시면 N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너는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 2였지. 이거 털어졌어.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의 구조를 구하세요. 시그마 해서 N이 6부터 10까지 너의 자리가 들어오니까 로그 2에 대한 N, N 플러스 1입니다. 로그는 시그마랑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로그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를 하시면 진수끼리 곱, 곱, 곱으로 진행될 거니까 바로 합시다. 2에. 자,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1, 2, 더하기였죠, 근데. 한번 쓸까? 더하기, 로그 2에 대한, 그 다음 2 집어넣으시면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로그끼리 하면 진수끼리 곱이니까 너와 너, 로그 생략하고 곱으로 진행하자고요. 그러니까 바로 쓸게요. 얼마? 그 다음 2분의 3, 그 다음 3분의 4,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15까지 들어가요. 15분의 16, 그렇게 많이 쭉쭉쭉쭉, 그치? 고로 남는 거 로그 2에 16이네요. 2에 4제곱 따라서 4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번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고요. 너는 로그 2에 N, N 플러스 1입니다. 문제가. 그래, 미안. 못 썼네. 똑같은 문제 또 썼네. 2번. 얘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가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에 대한 A에 대한 2K 요거래요. 그 값 구해봐. 똑같이 아까랑 문제. 원래 한강이었으면 자 해봐 이랬을 텐데 같이 볼게요. 자, 예, K가 1부터 2까지 너 SN, SN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랍니다. S, N-1은요, 로그 2분의 N, N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둘을 뺍시다. 빼시면 AN 나온다 그랬고요. 너네 빼시면 둘에 대한 나누기 구조 때문에 너는 날아가죠? 그리고 너랑도 날아가서 N, N 플러스 2다. 주의하셔야 될 건 N은 2부터 넣어야 해.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는 좀 2 구조. 따라서 A에 대한 2N은 로그 2N에 플러스 2, 다 친절하네.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그치? 그럼 주어진 문제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2K래요. 그럼 로그 K분의 K 플러스 1 됩니다. 뭔지 아시죠? 셀프 할 수 있지? 됐어.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발전 문제 754번입니다.
754번. 어, 아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있다. 752번에 2번 보고 갈게요. 752번에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거나 단체 카톡방에 올려준 거 그거 문제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싹 모아서 이제 체크했어요. 보이죠? 오케이. 체크한 거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시그마 K가 N부터 N까지 AK고요. 이 사람 내가 다 가져오죠. K고요. 얘는 4분의 1의 N,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시그마 K가 N부터 N까지 AK분의 1에 같은 거 해봐. 이렇게. 이거는요, 왜? 하자, 하자. 자, 해볼게. 자, 얘에 대해서 얘 풀어보래요. 그럼 우린 뭘 하셔야 되냐면, 얘에 대한 일반한 구조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치? 얘에 대한 일반한 구조. 일반한 구조.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미안한데, 잠깐 멈춘 게 뭐 때문이냐면, 속상해가지고. 우리 했잖아. 선생님 왜 오라고 그랬어? 얘 누구야? 얘 누군지 알아? 이쁜 공식 아닙니까? 그럼 시그마 누구일 때 이쁜 공식이었냐면 저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n, n 플러스 1이 들어와야 돼요. 그치? 시그마 n, n 플러스 1이 이쁜 공식이었다. 따라서 너는 시그마 K가 N부터 N까지의 AN 자리에 AK 자리에 K, K 플러스 1분의 1.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54번에 내 기억에 이거 얘가 질문했어. 이놈 자식! 아니 없어, 공주. 응? 여기 봐야 되나? 자, 그래놓고 자, 754번 볼게요. 1번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플러스 이렇게 가는 놈이 있는데 N, AN까지 간대요. 그것에 대한 합이 830N이에요. 830N. 그랬을 때 니들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부터 언제까지? 829까지의 K 플러스 1분의 AK. 야, 이런 문제를 보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 들어야 되냐면 아, 얘가 얘랑 만나서 뭐가 지지고 해지겠네. 너부터 구해야겠구만. 야, 첫째 양, 둘째 양, 둘째 양이 이상하게 생기고 셋째 양이 이렇게 생겼대, 엠마째 양이 이렇게 생겼대. 어쨌건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첫째 양부터 N까지의 총합이니까 너도 그냥 뭐라고 써버려. 너 SN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SN. 너가 SN인데 잘 봐봐. 아, 선생님 SN이면요 830N에 SN-1 정리해서 830에 N-1 둘을 빼시면 되겠네요. 맞아, 그래도 되거든? 그런데 아 SN이야. N부터 첫째 양부터 N까지 SN인데 여기가 누구냐면 쉽게 알아야지. 응? 여기가 누구야? 1차 그치? 1차 어 내가 잘못 봤어. SN이니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SN이니까 N에 대한 2차라고 봤어. 1차래 1차. 그러면 너는 누구야? SN은 이게 그대로 쓰면 되지. 830N. 그럼 n 제곱으로 봐가지고 등차수에다 합이라고 쓰는 거지. SN. 그럼 SN-1은 830에 N-1. 둘을 빼. 주의하셔야 되는 거 N은 2부터야. 둘 뺐어. 그럼 너는 정리하시면 일반항이지 AN이 아니야. 일반항은 N번째 항에 해당되는 너. N, AN. 는 둘 빼시면 830N, 830N 날아가고요.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니까 830 남게 돼.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야? 830에 N분의 1의 구조 이렇게 되네. 자, 문제에서 지금 우리 문제 구조가 뭐냐면 K 플러스 1분의 AK의 형태네요. 정리하시면 되죠. 얘는 K분의 830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아, 또 똑같아. 그치? 결국 주어진 문제 정리해볼게요. 준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829까지의 K, K 플러스 1분의 830. 안 풀게. 너 밖으로 나가면 되고 너네는 부분 문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754번에 2번 문제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에 곱하기 AK는 N제곱에 플러스 N 얘가 뭐니? 그랬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K 플러스 1의 AK값과 얘들아 이것도 여기 보시면 첫째부터 n까지 합이니까 얘도 sn에 대한 구조거든? 그런데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뭐라고? sn이야 n번째까지 합이니까. 그런데 너는 상수항이 없는 2차 시계의 구조라고. 합이 상수항이 없는. 그러면 너라는 놈은 무조건 벡터 누구야? 등차수야 돼. 그럼 분석해야지. 자, 첫째는 누구니? 대입하세요. 2. 동차는 누구니? 최고차 계수 n제곱의 계수의 2배입니다. 따라서 일반항, 얘 일반항 이렇게 생긴 거야. n항, n제곱에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그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an은 n제곱분의 2n의 마이너스 2 0에서 2n. 결국 너는 n분의 2라는 일반항인 an이. 그럼 이따가 다시 정리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나오고 K 플러스 1분의 AK라고 하는 놈은 K 플러스 1에 곱하기 너에 의해서 K 올 거고요. 2 오겠고요. 이렇게.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너 자리에 이제 너 오면 되니까 K, K 플러스 1분의 2 상수는 날라가시면 되고 너네는 두 분수로 정리해서 날라가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계속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네요. 이렇게 문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고요. 다음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67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개념 개념 익힘 6번입니다. 선생님, 문제 풀이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끊어 들으시면 되니까요. 자, 1 플러스 3x 플러스 5x 제곱에 플러스 7x 세제곱에 플러스 2n-1의 x의 n제곱 이렇게 나갑니다. n-1의 네, 여기 잘 보세요. 숫자들을 보시면 숫자는 어떤 구조냐면 더하기 2씩 나가는 등차예요. 등차. 그런데 얘네를 보면 여기도 1이라고 생각합시다. 1 1 x x 제곱 x 세제곱 곱하기 x 식단은 등비구조잖아요. 선생님이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얘는 어렵지 않다고. 몇 급수 얘는 풀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할게. 자, 나는 너를 쭉 가서 보시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x에 1, 2, 3, 4 하면 얘야 n-1이지만 여기까지가 너까지 추가하니까 n개 항이죠. n개 항. 그럼 너도 sn이야. sn. 그럼 밑에다가 뭐 붙이기로 했냐면 등비수열에 대한 공비값 곱하기로 했어요. 위아래에다가 예, 위에 거에다가 sn 그러면서 옆으로 한 칸씩 밀어쓰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1x 더하기 너는 3x 제곱 5x 세제곱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야.
그럼 너 밑에는 누가 올 거냐면 얘 앞에 있던 놈이니까 EN의 마이너스 1보다 앞에 있던 거 두 개 작으면 마이너스 3에 대한 곱하기 X의 지수 똑같게 올 거라고요. 위아래.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다시 X 곱했더니 너는 EN-1에 대한 X는 N제곱까지 갖고 오죠. 둘을 빼라고요. 날리시면 너에서 너 빼니까 1 빼기 X의 SN 구조일 거고요. 1 그대로 내놓고요. 그 다음에 연산되는 애들 있잖아요. 너네 내려와서 플러스 2X 되고요. 너네 내려와서요 플러스 2X 제곱 되고요. 2X 세제곱 되고요. 너네까지 내려오시면 플러스 2에 대한 X의 N-1제곱까지 오면 막판에 너 혼자 마이너스 달고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N-1에 대한 X의 N제곱이다 빠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손으로 얘기했잖아. 만약에 4개 4개짜리를 위아래로 곱해.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네 4개에다가 똑같은 공비를 곱하면서 옆으로 한 칸 밀어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로 이렇게 연산을 차로 빼버리면 얘 가운데 있던 요 세놈 있잖아요. 세놈. 요 세놈만 연산이 될 거라고. 그 세놈 연산된 애들이 늘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 그지? 그럼 너는 1 플러스 니들은 첫 제한 공비 X 따라서 R-1분의 A1 곱하기 R에 대한 항해계수 하나, 둘, 셋 해서 어? N-1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2에 대한 곱하기 X의 N제곱. 그게 얘잖아요. SN.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 구하래요?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SN 구하래요. 따라서 우리 여기에다가 SN은 해서 뭐 하는 거예요? SN은 너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묶으시고 밖에 1-X분의 1이야. 이렇게 정리 모임.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변형 문제와 발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9번입니다. 759번에 1, 3, 2, 5, 2제곱, 7, 2세제곱, 15, 2에 대한 7제곱.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절대 풀이법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죠. 항해 개수 한번 해볼게요. 1, 3, 5, 7 얘네 보지 마시고요. 2의 1제곱부터 쭉 읽으시면 2의 7제곱에 얘까지 읽으니까 총 8개 하게 돼요. 얘를 S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등비수열 1, 2, 2제곱, 2세제곱 등비수열. 그래서 공비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1, 3, 5, 7은 등차수열. 그죠? 그러면 갈게요. 얘네에다가 뭐 2를 줘야죠. 아유 밑에다가 쏘기 사선으로 한 칸씩 늘었습니다. 그럼 너는 1 곱하기 2, 너는 3 곱하기 2가 하나였는데 2개, 5 곱하기 2가 3개. 얘는 얘 앞에 있던 거 13짜리가 2가 7개가 됐을 거고요. 15짜리가 2가 8개까지 되겠네요. 그 위아래를 빼세요.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S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에다가 너 1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돼서 내려오는 애들 있죠? 너너 하시면 2짜리가 2. 2짜리가 2 2개, 2짜리가 2 3개, 2짜리가 2가 7개, 너 마이너스 달고 15 곱하기 2에 8개. 이렇게 옵니다. 정리합시다. 정리. 는 1에 플러스 너 자체가 2에 7곱, 2에 3제곱, 2에 4제곱 구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R-1분의 A1 4 2의 항해계수 마이너스 한계수 1개, 2개, 3개, 7개까지 7개 마이너스에 15 곱하기 2에 대한 8제곱. 걷다가 뭐 해주기로 했냐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S였으니까 S라는 놈은 너에다가 뭐 주고 마이너스 1 주고. 이런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갈게요. 760번. 여기가 이 파트가 변형하고 발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무슨 변형이고 발전이야. 어려워봤자 거기가 거기고 쉬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760번도 선생님 길만 잡아드리고 패스할게요. AN은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N-1D 공차가 2짜리 놈이고요.
BN이라고 하는 놈은요, 첫째는 A1 곱하기 R에 N-1 이거잖아요. 정리 좀 합시다. EN에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너는 그냥 마이너스 2에 대한 N-1일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에 BK래. AK 곱하기 BK 이거를 잡아. 그럼 너는 이런 거 어떻게 푼다고? 무조건 제야. 제 펼쳐.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시면 그냥 1이죠 플러스 2 집어넣으시면 3. 이거 못 쳤어. 5, 10까지 집어넣어. 10 집어넣으시면 19. 그 다음 뒤에 있는 놈 얘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얘 마이너스 2에 대한 9제곱, 이렇게 가겠죠. 얘 너를 S라고 칭하겠어. 공비 얼마? 마이너스 2짜리. 그럼 마이너스 2S는 사선으로 1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2구요. 플러스 너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자, 얘는요, 얘보다 뭐하고 와야 돼? 2개 작은 거 와야 되니까 17에 곱하기 마이너스 2에 9제곱을 보고요. 플러스 19에 곱하기, 너한테다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10제곱짜리겠죠? 계산 생략할게. 미아를 빼시면 너 뚝 떨어지고요, 너 마이너스 달고 떨어지고요, 니네 빼서 연산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역급수 파트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역급수에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건 역급수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응? 어려운 게 아닌데 D.R.T.도 질문이 넘쳐나는구나. 망했다. 여기 질문! 우와! 여기 질문 봐. 자, 하여튼 해봅시다. 우리 763번입니다. 763번의 1번부터 볼게요. 자, 수열인데 첫째 항이 15랍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K는 EN의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10의 값 구하라. A10 하.. 이거 왜 못 푸는지 알아? 빨리 대답해. 왜 못 풀어? 시그마 이거 모르잖아. SN 선생님 시킨 대로 또 해도 돼. 해도 돼. 해볼까? 선생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 첫째부터 N까지 하면 선생님께서 SN이라고 했어요. SN은 EN 플러스 1이랍니다. 그럼 SN 마이너스 1은요? 2에 대한 N-1의 플러스 1이네요. 정리하시면 2N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을 빼라고 했습니다.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 놈을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N의 항이고요. 둘 빼시면 너너 죽어서 정리하시면 2 이렇게 되네요. 그치? 오! 그러면 어디에서 부터내잖아. 너는 이거네? 호! AN이 누구래? 공차가 2짜리 등비수열이야. 아, 올해 등차가 2짜리 등차수열이야. 이런 거 할 수 있지. 15, 그 다음 17, 그 다음 17, 19, 21. A1 플러스 N-1 D. 따라서 너는 EN에 플러스 13. 너 10번째 구해봐. 10집어 넣으시면 되죠. 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버라고. 서버케 선생님이 서버케 진짜 서버케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아 A2에 빼기 A1이지. 1 집어넣었다고 1 3 2 집어넣었어 A3에 빼기 A2야. 2 집어넣었어 얼마야? 5잖아 A4 빼기 A3는 7이야. 그래? AN에 빼기 AN-1은 요 자리에다가
n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는 n-1 집어넣는 거죠? k자리에다가 n-1 그치? 이런 거잖아. 첫 장부터 얘랑 따지니까 n 쭉 집어넣었잖아요. 아유 씨, 얘랑 따지니까 얘가 얘가 얼마 됐어? n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가 2에 n-1에 플러스 1일 거고, 결국 n까지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빼기 a n은 n 집어넣은 거예요. n 집어넣은 거예요. 파마이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일반하게 하고 있었냐? 미안. 그냥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다 집어넣으면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넷째항, 니들끼리의 총합을 우리가 뭘 뜻해? 예, 좌변 뜻하는 거죠. 좌변. 싹 더했더니 싸싸싸싸싸 a n 플러스 1 빼기 a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다 집어넣은 거 이거야. 걔가 이걸 해잖아. 그치? a n 플러스 1 빼기 a 1는 2에 n 플러스 1이랍니다. 그럼 a n 플러스 1는 2에 n 플러스 1에 넘어가서 a 1 넘어가시면 플러스 15 되겠네요. 그럼 너 정리했더니 2에 n 플러스 16이래요. 얘가. 그럼 a에 우리가 n장에다가 n-1 집어넣으면 n번째 항이 나오죠. 또는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는 a19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뭐 집어넣을 거예요? 9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10은 9 집어넣으면 9,28 더하기 16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아까 10 집어넣었을 때 얼마였어? 10 집어넣으면 20 아 10 집어넣으시면 20이니까 33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 33 35 어디 잘못했어? 28 34 10 집어넣으면 5 아 안돼 빨리 찾아줘 빨리 찾아줘 어떻게 하지? 잠깐만 A1이 15 넘어가면 1 집어넣어서 2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너까지 가 싹 더하세요가 좌변 날리면 너의 빼기 1 너가 2n 플러스 1 너 넘어가 보시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5 16 누가 너가 그럼 이제 n에다가 9 집어넣으시면 a10을 구할 수 있고 9 28에 예, 34 너 뭐하고 있었지? 63번에 4번 34 맞는데 오 우리 저게 뭘 잘못했나? 찾은 애들은 아 선생님 자기야 아 답답해 개똥 아 정말 못해 막 이러고 있겠지? 적어볼게요. 아 선생님 여기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해버렸어. 선생님 뭔 얘기 했었냐면 너는 아까 계속 쓰다가 이해하셨어. 너는 애니 이럴 땐 집어넣지 마라고 했죠? 이럴 땐 집어넣지 마. 그치? 이럴 때는 집어넣지 마. 근데 열 번째 항이 그럼 상관없는데? 2n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맞고, 2를 빼면 2n, 2n 나가고, 2 남고. 그게 너의 형태고. 그럼 너는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다음 놈은 너는 2야. a1?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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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 집어넣으면 A 애들은 그럼 얘를 바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지
일은 집어넣지 마. 일은 집어넣지 마라고 했으니까 얘는 계산이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다가 2부터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2와 3의 관계가 분차를 이룬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겠네. 2부터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부터 집어넣으면 세 번째를 두 번째에다가 유도한 거고 네 번째를 세 번째에다가 유도한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요. 이때 스토리 34 되겠습니다. 다음 어대고 네. 그럼 또 2번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 잠깐 또 보면 두 번째 문제도 길만 잡고 갑시다. 두 번째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얼마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너는 N제곱에 플러스 1이 얘도 그런 거 아니야. 나열해 봐. K에 1부터 집어넣으시면 2 빼기 A1 3 빼기 A2 N까지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 좌변 싹 다 더하래 이렇게 되겠네. 그럼 AN 플러스 1 빼기 A1는 N제곱에 플러스 1이 나네. 그럼 AN 플러스 1는 A1이 문제 조건에서 얼마였냐면 A1이 어디 갔냐 5래요. A1이 5였어. A1이 5 뿅 넘어가 보시면 N제곱에 빼기 4대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10의 값 A10 그럼 너한테다가 90원으로 좀 99, 81 빼기 4 77 그렇습니다. 어? 77?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지금 헤매지? 왜? 몇 번째 몇 번째 뭐하노? 몇 번째 뭐하노? 응. 엔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A1이 5 넘어가면 빼기 5 어? 안다면 5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더하기 5 그럼 여기 6 6 더 6 쏘리 8 7 다음이요. 빨리빨리 가자. 왜 이렇게 끼끼거리고 있니? 자 다음 가볼게. 766번 766번의 2번부터 갈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지금 K가 1부터 5까지 A에 대한 5K의 마이너스 1은 75구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 5K의 빼기 2가 65구랍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A 2K구요 교차 수열이라고 알려줬구요. 또 뭐 있나? 얘 봐봐. 얘 1부터 집어넣을게. 그러면 A 1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A 또 2 집어넣지 말고요. 1차니까 너가 공차가 되는 놈이야. 9 그 다음에 5 더하고 5 더하니까 14 19 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이 75라고 했죠. 그 다음 너의 값은요? 너의 값은 얼마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시면요 A 3 되겠네요. A3 더하기 또 5니까요 공차 5 너에서 5 더하고 A8 더하기 A13 A18 A23는 65랍니다. 그쵸? 빼봐. 너랑 너랑 빼면 너가 너보다 D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너는 A3 너는 A3에 더하기 D잖아 등차수열이 되네. 그럼 너 빼면 D 5D는 2 빼고 10 따라서 D는 2 되겠다. 되셨습니까? D는 2. 그 다음에 아무 놈이나 하나 잡고 하면 돼. 선생님이 요 줄 잡고 한번 해볼까요?
너는 뭐냐면 A1 더하기 얼마야? 3, 세 번째 항이니까 2D지, 2D. 그 다음에 너는 A1 더하기 너는 얼마야? 7D. 그치? 결국 너의 총합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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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에 플러스 2D, 7D, 12D, 17D, 22D의 값이 65예요. 그럼 뒤에가 나랑 첫째 항 구할 수 있고 일반항 다 정리하실 수 있고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넘어갔어. 어디니? 3번 766번에 3번 봅시다. 등차수열이고요. A1, B1는 45.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K의 더하기 시그마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배워서 묶을 수 있어. 500. 그랬을 때 A 10 더하기 B 10. 선생님 그 얘기잖아. 지금 A도 등차고 B도 등차니까 묶음도 등차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치환해봐. 치환. 얘는 새로운 문제로 다시 탄생시키면 돼. C1은 45야. C에도 등차가 되거든. 그리고 우리한테는 C, C의 값을 구해봐.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CK 어떤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열 번째 한까지 합이 500이에요. 아무것도 뭐. 자, 볼게요. 얘 열 번째 한까지인데 너랑 너잖아. 첫 장과 끝항이죠. 그럼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C1 플러스 끝항 C10 그 값이 500입니다. 계산 승리합니다. 다음 769번입니다. 769번에 수열 A 2n-1은 2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 A의 2n은 5의 n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로그 뭐하래요? 로그 그랬을 때 K가 1부터 10까지의 로그 AK 값 구해봐 라고 했어. 우리 얘부터 잠깐 볼까? 얘는 쭉 나가면 A1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니까 됐어? 결국 니들한테 이거 구하세요 아니야? 3개에 대한 곱? 3개 곱. 자 너네들로 인해서 펼쳐보면 알지. 자 A1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얘네다가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이 1 집어넣으면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죠? 두 번째 항은 얼마? 5. 자, 2 집어넣으시면 세 번째 항 나오죠? 세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A, 2. 5에 대한 2.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줄? 다섯 줄 쓰면 그게 열 번째잖아. 그들끼리 곱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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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는.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니들, 니들의 곱으로 다시 쓰시면 결국 너는 로그. A1, A2, A3, A4를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곱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홀수에. 그러면 정리하시면 2에 대한 곱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5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고는 로그 지수법칙 미시 1에 그러면 묶으면 되죠. 2에 곱하기 5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상형 로그네요. 너 10이네요. 그럼 너만 내려가서 너는 날아가면 되니까 따라서 너네들에 대한 총합은 얼마? 15입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772번입니다. 미안해. 속도가 붙는데 좀 빨리빨리하게 우리 오늘 마지막 유형 개념 조금 하나 남았거든? 그걸 이거 하고 완전합시다. 1부터 10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K분의 1 2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에 1제곱에 플러스 2
전제곱에 플러스 K제곱. 3번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10분의 K, K 플러스 1 K, K 플러스 1 10 하나입니다. 자, 얘네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봐봐.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은 무조건 공식이야. 일반한 구하래. 근데 1부터 K까지의 종합이야. 그럼 2분의 K, K 플러스 1이죠. 그럼 너는 시그마 다시 쓰면 K가 1부터 10까지 법무수에 의해서 K,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아, 소리 2 생략 부분분수. 그 다음 너 알잖아 공식.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에 위에 있던 놈 뭐야 1부터 K번째 항까지에 대한 총합이잖아요. 총합 따라서 정리하시면 얼마? 공식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범수치에도 너네 변화를 줬죠? 정리하시면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6분의 K,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너는 혹시라도 부분분수 생각할까봐 6분의를 끄집어내시면 되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K, K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너는 6분의 1에 얘 뭐였어? 이쁜 공식이었잖아. 3분의 그죠? 축축축축 이렇게 해도 되고. 해볼게. KK 플러스 1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얘는 특이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아 귀찮아. 이거 위에다가 쓸게. 너는 뭐야? K제곱에 더하기 K제. 시그마 K제곱에 시그마 K. 근데 1부터 10이야. 그게 배웠잖아. 380원. 여기 시그마 K가 1부터 K 50원. 마지막 세 번째 지울게. 조금 좀 지웁시다. 자, 얘 정리하시면요. 예. 뭐예요? 다 뜯어서 하는 거죠. 뜯어서. 왜? 통으로 하면 그렇지. 복잡하잖아. 따라서 뜯어서 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10분의 K, K 플러스 1은 너 버리고 예, 예쁜 공식 있죠? 3분의 N,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니까 뭐 3분의 9, 10, 11 이렇게 쓰시는 공식 방금 한 거죠? 플러스 너 10 밖으로 끄집어내고 받았습니다. K가 1부터 9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얘는 또 누구? 부분분수 문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노멀입니다. 노멀. 노멀에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괜찮다, 씨. 열다섯 개. 하자. 아, 이거 비슷한 유형이니까 해봐. 이런 말도 못하고, 그지? 아, 힘드네요. 이러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1페이지에 노멀입니다. 2번 777. 아싸, 기분 좋은 777이네요.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자, AN은 N N 플러스 1분의 1. 나 이 새끼 부분분수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아닌가 봐요.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X 마이너스 AK의 제곱 이거랍니다. 자, 해볼게. 이 문제 구하네. 이 문제 구하네. 자, 잘 봐요. 정리할게. 는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X 제곱 뜯을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2X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AK의 제곱 이렇게 가죠. 잘 봐요.
x제곱이라는 게 첫 자항도 x제곱, 두 번째 자항도 x제곱, 그게 100개. 따라서 100 x제곱. 너는 밖으로 꺼져도 돼. 왜? 너의 변수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2의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의 ak의 x.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주체가 되던 애를 변신시키는 거예요. 원래 k가 변수니까 k가 주체가 되던 애를 바꿨어. x 기준으로. 그럼 너는 이제 상수치급 받는 거야. x에 대해서. 너는 그대로. 우리 계산 못합니다. 그치?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였냐면 너가 최소가 되는 x값인 거야. 최소가 될 때의 x값. x에 관한 최고창이 양수인 이참수. 아래로 볼록한 최소가 되기 위한 최소가 되기 위한 그때의 x값. 즉 축 마이너스 2a 분의 b 이제 호호 개 쉬워. 따라서 100분의 1의 시그마 k가 1부터 브랙까지 ak 안 할게. 얘 여기다가 대입해서 분모수 정리해서 나열하고 축축축 죽고 살아남는 놈 100분의 1과 연산하세요. 누가? 니. 그 다음 779번의 4번입니다 아 이건 개똥뿌리 시작할게요.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학생들이 모르니까 학원을 다니고 잘 못하니까 이런 코로나 대질환에도 이렇게 학원을 굳이 나가시진 않지만 집에서 홈스쿨링을 진행하시고 나는 이렇게 혼자 수업을 하고 너희는 뭐하니 핸드폰 하고 모니터 켜놓고 나는 혼자 수업하고 창 안 내려가 있으면 다행이고 그립습니다. 속상합니다. 어 진짜 속상해. 상상 없는 2차십니다. 너는 누구? 김찬수야. A1 1D 플러스 M-1 D 최고창 계수의 2배 2 따라서 EN 플러스 1 그죠? 시그마 K가 2부터 100까지 D K 플러스 1 아이 미안 K 마이너스 1 EK 마이너스 1 너 EK 플러스 1 아 부부분수 아이가 얘를 좀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할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말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요. 얘 빼기 얘 하시면 2분의 1 나오네요. 그 다음 너 빼기 너 했으니까 순서 바꿔서 2k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뭐래?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대입해봐요. 그러면 너는 너의 다음 놈이니까 지우고 건너 건너 지우고 지우고 건너 건너 지우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좌 뒤에서부터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셀프 누가? 니. 자 다음이요 779번 했고요 780번에 2번 3번 모독하죠. 780번에 2번과 3번 성준아 웃음을 잃지마. 학생들은 잘 못하니까 수업을 듣는 거야. 그치? 자 봅시다. 다음입니다. 780번에 2번이에요. 2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2k의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 ak랍니다. 그게 n n 플러스 1 4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a20 구하랍니다. a20 A20
어떡해? 아, 다양한 방법으로가 형님이 수염할 때는 좀 그러다 그랬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난 여기다가 20을 한번 집어넣을게. 20. 얘네다가 20을 집어넣잖아. 20을 딱 집어넣었어. 20 집어넣어서 79 이렇게 나왔어. 그치? 19를 집어넣어. 19 20 아! 19 20 4 19 집어넣었다고? 20 빼기 1 19 집어넣어 빼기 1 이렇게 80 빼기 4 빼기 5 오? 75 아, 네. 이런 거 계속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네 좀 한번 빼볼게. 뿅! 빼면 뭐 남는지 알아요? 너와 너의 차이는 20번째 항이잖아요. 20번째 항은 너에다가 20 집어넣은 거니까요. 20번째 항을 집어넣으시면 40, 39 곱하기 너 20만 남겠네. 그치? 20에다가 19번째 항까지 나는 거니까 는 너에서 너를 빼면 너는 어떻게 해?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780번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나 지금 약간 지쳐 보이지 않죠? 굉장히 지금 재밌어요. 개 재밌어. K! AK 마이너스 U K제곱 플러스 2 는 3 N 제곱 플러스 5 N 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개 재밌어. 자 봐봐 SN SN 그죠? N번째 한가지 한번 상상 없는 2차식 너 새끼 가만히 있어봐. AK 이제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 N AN 마이너스 U N제곱 플러스 2 는 너 너가 누구라고? 상상력 2차식 등차 줘야 돼. 합 A1 1 집어넣어 그치? 8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너 2배 U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하면 6N에 플러스 2대겠네요. 6N이 되었어. 그럼 넘어가 N AN은 넘어가시면 6N제곱 그죠? 플러스는 플러스 2개 오 AN은 6개 플러스 6 이 뭐고? 일반항이 얘네 관한 1차식이래요. 등차수열이래요. AN 자체로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이해가 하세요. 넘어갑니다. 781번 아우씨 이거 781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문제 약간 개무시하면 됐다고 풀어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번호를 써줘야지 여기까지 781번이에요. K 플러스 1 AK는 N제곱 플러스 N 보이지? 좀 잘렸다. 보이지? 나도 보이지? 깎고 진짜 다 하고 있네. 난 아닙니다. 행복해야 돼. 자, 합시다.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풀게요. 상상 없는 2차식이래요. 너 이놈 새끼 너는 누구였어? 등차수열을 하겠네. K 플러스 1분의 AK 는 너는 등차수열 일반 첫째 항 A1 플러스 N-1 D 너의 2배 2 오호 예 그치? N번째 항이었으니까 따라서 AN은 2의 N의 N볼 1이야 이렇게 되지. 야호 넘어갑니다. 얘는 AN 자리에 제가 다 집어넣으시면 부분분수 문제죠. 셀프입니다. 셀프. 자, 얼마 남았습니다. 보세요. 자, 보이나?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요만큼만 하면 돼. 자자. 개 힘들어, 씨. 782번에 1번, 2번, 3번 다 질문하셨네요. 미쳤나 보다. 자, 4번째 고객이에요. 자, 아우 우리 고객님들 이거 아다. 자, 자 1번. 절반항은 A1을 집어넣어서 4 플러스 N-1 D 너의 2배 6 따라서 너는 6N에 마이너스 2 그치? 과라고 하는 거 뭐? 8과래 8 A8과로? AN이 등차 수열이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잘 생각해봐 헷갈려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 자, 봐봐. 그럼 안 써봐서 그래. 이게 뭔지 모르겠대. 써봐. 첫째 항.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 A1 나오죠. N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A3 나와요. 그 다음 A5, 5 나와요. 정리해볼게요.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2. 2를 집어넣으면 A3이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번 A니까 2를 집어넣어보시면 16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A애들은 등차래매 그럼 A2, A4 들어가도 등차여야 되니까 너 요렇게 요렇게 간 거잖아 그럼 너는 얼마로 가야 돼? 얼마? 6이잖아 그럼 30 가야 되니까 7 가야 7 이거 13 가야죠 그럼 할 수 있지? 뿅뿅뿅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놈 가보자 EN-1은 얘 무엇입니까? 이를 대입하시오 2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di입니까? 그러면 8 정리하시면 8n에 마이너스 6 하여튼 그랬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a4와 a6의 값을 구하래요 a4하고 a6의 값을 구해서 더하래 a4는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못 구하잖아요 그럼 또 뭐하라고요 너라는 놈을 분석을 해봤더니 a1이라는 애는 1 집어넣어서 2고요 A3라는 애는 8, 10이고요 A5라는 애는 아이씨 계속 귀찮아 하지 말고 너는 등차라고 했으니까 A2가 와야 되는데 A2는 건너 건너인 놈이니까 8차이니까 4가 돼야 돼서 6 되겠죠 그럼 이러한 등차 수열이니까 얘랑 얘랑 연애가 구하시면 되겠지요 그지요? 재밌지요? 수학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얼만큼? 개 재밌어요 나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수업을 끝내야겠어요 782번 한번 볼까?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자 교실이에요 교실 안녕하세요. 대신 일어났어요. 하, 정말 선생님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 자, 또 합시다. 3번입니다. 3번. 지금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시간이 안 나오고요. 하면 돼. 자,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0이 아닌 첫째 항은 0이래요. 첫째 항 A1이 0. 그런데 등차는 0이 아닌 등차 수열인데요 어떤 수열 bn 즉 an 플러스 1의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ak과 똑같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 b
없어. 그것은 1이에요. K가 1부터 1까지니까 너는 A1, A3, B2는 A1 더하기 A2. 그지? A4, B3은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4. 그지? 이런 거 아니야. 그죠? 해볼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A 뭐 구해야 돼? B의 27이지. 그럼 너 28. B의 27는 A1, A2, A3. A의 얼마까지야? 27까지 와야지. 하나하나 너가 빵이래. 뭐랑 뭐랑 곱해서 0이래. 그런데 너는 공차가 0이 아닌 놈이래. 그러면 너의 연속률이 B는 0. B는 0. 그죠? B는 0. 뭐 중요한 거겠죠.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얘 구조 보시면 너는 그냥 일단 죽으면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등차수열이라고 했네요. 등차수열. 아이고, 자,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이니까 얘를 일반항으로 정리를 좀 했으니까 할까?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얘를 조금 더 써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A3 곱하기 B2가 A2래지. 그죠? 너네 둘은 등차수였는데. 등차인데. 이렇게 됐고. 얘도 정리를 해볼까? 얘 정리하시면. A4 곱하기 B3는 A2 자리에다가 얘 한번 적어볼게요. A3, B2, A3.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할까? 아, 막혔어. 뭐 해야 줘야 돼? 집어넣고 집어넣었어. 날리고 날리고 등차라고 그랬죠? 등차. 그럼 일반항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일반항을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일반항을 지금 보면 B2 입장에서는 A3분의 A2가 되는 거고 B3는 A4의 A2 더하기 A3 이렇게 구조죠. B에는 AM 플러스 1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공식 써봅시다. AM 플러스 1에 대한 일반항은 A1, A1이 0이었죠. 일단 써. A1 플러스 N 마이너스 A1의 플러스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는 등차수열에 대한 합공식이니까요. 2분의 항의계수 n e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러면 너는 A1 날리고 A1 날리면 되죠?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정리하시면 밑에 있는 분모 남는 거 2분의 1, 위에 있던 2분의 1은 끄집어 내려놓고요. 그다음 밑에서 남는 건 언어 날라가니까 N 곱하기 D의 값 되고요. 그다음 위쪽에서 남아있는 건 N 그리고 남아있는 도 N-1 곱하기 D 남아있고요. 결국 곱이니까 바로 생략하시고 N, N, D, D. 어허! 다 됐네? 이거 너무 어렵게 풀었구나. 자, 봐봐.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 BN이라고 하는 놈은 AN 플러스 1분의 얘 위에 올라가는 건데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A2 해서 N번째 한까지 가는 거죠. 그럼 너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A1 일반화 N-1 N, N번째, 마이너스 1, D, 일반화이고요. 그 다음, 여 위에 있는 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EA1, 플러스 N-1, D, 이렇게 가죠? 근데 A1이 첫 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너 날리고, 너도 날리고. 그죠? 정리 다시 한번 하시면, 앞에 2분의 1 내려와 있고요. 아래쪽에 n 곱하기 d 오고요, 안쪽에 n 오고요, 그 다음에 너 날라갔으니까 너의 곱이니까요, n-1의 곱하기 d 될 거고요. 그래서 d, d, n, n 이렇게 날려주시면 결국에 2분의 n-1이라는 놈이 bn이다. 따라서 bn 27번째에는 2분의 26이다. 13번째. 오씨, 별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 제가 좀 풀 뻔했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782번이었고요. 783번의 1번부터 봅시다. 자, 얘는 공차가 3짜리인 등차수열 AN이랍니다. 시그마 K가 N부터 C까지의 SEK의 마이너스 SEK-1는 750입니다. 그랬을 때 A30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A30의 값. 해볼게. 자, 보자, 보자. 이런 거 우리 공식 모르잖아요.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나열하면 나열. 자, 1 집어넣으시면 S2에 빼기 S1이죠. 에다가 더하기. 두 번째는 2 집어넣으시면 S3.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S3 될 거고, S6, S5 될 거고, S 얼마냐, 이거. 15까지 집어넣으시면 30에 빼기 S 29까지 되겠네요. 그 둘을 더할 거야. 그게 좌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 특이한 애가 있지. 너네, 얘네 둘 빼면 어떻게 돼? 얘네 둘 빼면. S2가 뭐야? A1하고 A2랑 A1이랑 빼면 A2만 남아요? 얘는요? A4만 남고요. 너는요? A6만 남아요? 너는 A30번째 이렇게 남죠.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얘네 뜻하는 바가 뭐냐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30의 합이 750이야라고 알려줘요. 너는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하자면 얘도 3, 2에서 3, 4 이렇게 건너가는 거니까 얘 또한 등차수열의 구조가 되죠. 등차수열 대신 너에 대한 공차는 얼마짜리냐면 더하기 얼마로 가? 6으로 가겠지. 3, 3이니까 첫 자는 뭘 또 그죠? 그러면 합공식 써볼게요. 2분의 N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2, 아, 2 곱하기 3, 2 곱하기 15. 15개짜리 항이었죠? 15줄. 그치? 2분의 N. EA1. 이번엔 A2가 A1이 되는 거야.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오는 거야. 그치? 그것이 얼마? 750이야. 15. 얼마야? 14 되겠네. 5 되면 15. 쏘리. 얼마야? 50.
A2는 넘어간 100에다가 마이너스 6, 4, 24, 8, 4, 16 따라서 A2의 값은 8 되겠어요. A2가 8이다. 그치. 그럼 A1의 값은 얼마였겠어? 공차가 3이었으니까 5, 8, 11 이렇게 나가는 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한 A에는 A1 플러스 N-1 D 따라서 3N에 플러스 2 다음 셀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예요 자, 첫째 항은 2구요 각 항이 양수인 즉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고요 N1까지 하면 S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SK의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는 3분의 1이란 말이야 얘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 부분분수 정리할게요 AK 플러스 1분의 얘 빼놓고 선생님이 얘 빼놓고 얘 분의 1부터 먼저 할 거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할 거예요 S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SK 분의 1 자리 바꿔서 SK 마이너스 S K 플러스 1분의 1 얘 뭐냐고 됐어 A K 플러스 1 하면 남아 이렇게 주고 아 따라서 이제 문제는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S K 분의 1 마이너스 S K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 문제 나열하세요 S 1분의 1 S 2분의 1 두 번째 S 2분의 1 빼기 S 3분의 1 지워지네 그치? 그러면 마지막에만 남겠네요 마이너스 S 11분의 1 요만 따라서 결국 정리하라는 S 5분의 1 빼기 S 11분의 1 얘 계산하세요 얘는 첫째 항일까요? 2분의 1이요 플러스 얘 S 11분의 1 한 개 3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얘 구하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번 마찬가지죠? 3번도 보시면 시그마 자리에 있는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얘부터 정리 좀 할게요 시그마 안에 있는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에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얼마야? 다음 놈에다가 앞에 있는 놈 빼면 뭐나? 공차 남잖아 근데 문제에서 공차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나요? 네 공차 안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으면 어쨌건 얘는 상수 구조니까 문제 가볼까? K가 1부터 20까지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가 1부터 20까지 네 D분의 1의 1이니까 D분의 1은 상수치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AK의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나열되기로 했죠 D분의 1 남아있고요 그 다음 나열하시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쭉쭉쭉 너너너너 계속 중대 그럼 뒤에는 마지막 하나 남겠죠? 마이너스 A21분의 1 그래서 D분의 1 바로 열고 첫째 항이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1분의 1 빼기 A21이야 그러면 A1 플러스 N-1D 분의 1 한 것이 결과물 얼마나 됐냐면 5입니다 계산하시고 D값 구할 수 있고요 D값을 해야 돼요 D값은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양수값이어야겠죠 성준아 웃어야지 웃어야지 내려가도 슬퍼도 힘들어 자 다음 784번입니다 어떤 좌표평면에서 자연수의 n에 대하여 y는 로그 2분의 x 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 로그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x 자 얘네 두 놈이 만나는 x 좌표를 아 얘랑 얘랑 만나는 x 좌표를 그건 뭔 말이야 그냥 연립하세요 얘는 얘다 문제 뭐 이렇게
로그 2의 비리를 로그 2의 비리를 갔대. 그럼 너랑 너랑 같아요. 뭐 이렇게 문제 어렵게 됐니? 너 X는 2의 n제곱에 n X 넘어가. 그럼 2X는 너니까 결국 X는 2의 n-1이 되겠네. 이해되죠? 2분의 2니까 너가 이렇게 내려서 2X였던 거 2가 밑에 내려가면 2분의 2의 n제곱이 되잖아. 너 이거 하래. 오 졸라 쉬워. 됐어. 자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너가 an이 되네. 그치? 너가 2야. 그럼 2의 n-1. 지수 구조 뭐라 그랬지?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을 구조 찾으러 세 가지.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찾으면 되죠. 공비 n 바로 앞에 2 r-6의 a1 초기값 대립 2의 빵제곱 1 바로 하고 2의 항의 개수 1부터 5 마이너스 1 끝! 왓싸고! 다음 맛있는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왠지 맛있는 거 밖에서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785번입니다. 자, A1부터 얘네는 0, 1, 2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대요. 시그마 초딩 같은 문제를 미안 학생을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쉬워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의 5제곱 봐봐 써보면 아유 써볼게. 너가 이렇게 있을 거야. 표를 만들어 볼까. 아 A 머시기라는 애들이 개수라고 해봤더니 너가 몇 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한테 너가 X개 너가 Y개 너가 Z개라고 칠게. 니로는 누구냐?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너가 몇 개 우리 문제 줄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총 몇 개? 합쳐서 10개가 되는 거야. 그치? 할게. 자, 너는요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Z는 14. 이해되죠? 그러면 너라는 놈을 제곱한 거니까 0제곱짜리가 몇 개? 0제곱짜리가 X개 더하기 1제곱짜리가 Y개 더하기 2제곱짜리가 Z개는 24. 다시 한번 계산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Y 더하기 2Z가 13. 그리고 Y 더하기 4Z가 23. 그리고 우리에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고 10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죠? 0 빼면 Z값 나오고요. 그치? Z값 알면 Y값 나오고요. Z가 Y값 알면 X값 나오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누굴 뜻하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너는 0 5제곱짜리가 X개 더하기 1 5제곱짜리가 Y개 더하기 2 5제곱짜리가 Z개의 놈을 대봐. 니들이 하면 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89번입니다. 789번을 얘를 계속 해나간대요. 만든다.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이렇게 한대요. 네. N단계.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더 크고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수영 규칙 개수부터 하세요. 넌 하나 너는 네 개 그치? 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 얘네가 뭘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갖고 있냐면 이런 거 볼까?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 위아래 계속 똑같은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끌어버리면 어 선생님 위아래 개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세볼게. 선생님 이렇게 박스를 완성시켰을 때에 대한 개수부터 먼저 세볼게. 그럼 너는 두 개였어. 넌 여덟 개였어. 너는 몇 개였냐면 열여덟 개였어. 그럼 너네들의 숫자와 너네들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어떻게 찾냐? 얘는 어떻게 찾냐? 가로가 2야. 가로가 1이고 가로가 2고 가로가 3이야. 그럼 면적처럼 생각하면 2, 2, 4잖아. 그치? 2의 제곱이 4야. 4. 4가 하나, 둘, 셋, 넷. 칸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두 개 아니에요? 1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반쪽 자르면서 각 칸이 두 배씩이야. 다시 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9칸이야. 3 제곱해서 9칸인데 그 아홉 칸에 각각 방이 두 개씩 있는 거야. 오, 예. 찾았어. 그치?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뭐, 그놈의?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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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예 애초에 찾은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구조가 이상하다. 그럼 N번째 항의 구조는 결국 얼마? N제곱이 되겠네. 그죠? 정확하게는 이렇게지. N제곱의 곱하기 2에. 그놈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N제곱 시그마 문제를 읽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뭐 AN이었나요? AN 따라서 K제곱 그러면 몇 점? 385 끝. 다음 뭐합니까? 증명하래.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정리합니다. 증명하는데요. 아, 이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K 제곱 공식 정리해드린 구조랑 비슷해요. 노트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 쭉 해보시면요. 위아래를, 봐봐. 위아래를 싹 더하는 거야. 2의 4제곱에 빼기 1의 4제곱. 3의 4제곱에 빼기 2의 4제곱 n 플러스 1에 대한 4제곱에 마이너스 n에 대한 4제곱 4 곱하기 1에 대한 4제곱에 플러스 6 곱하기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곱하기 1에 플러스 1 4 곱하기 2에 대한 4제곱에 플러스 6 곱하기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곱하기 2에 플러스 1 4의 n의 4제곱에 플러스 6 곱하기 n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곱하기 n에 플러스 1입니다. 얘네들 더해요. 다 똑같아. 선생님이 제곱공식 해드린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곱공식이 얘 다 더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죽잖아요. 그치? 이렇게 죽어. 그러고 나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나시면 빈칸 채우기인가? 아 그냥 증명하세요. 그치? 그냥 얘기할게. n 플러스 1에 대한 4제곱에 마이너스 1에 대한 4제곱은 얘 싹 더하면요 4로 묶이잖아요. 4에 얘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K 뭐야? 세제곱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플러스 6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K제곱이고요. 플러스 4에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K고요. 플러스 1자리가 몇 개예요? 1자리가 N개네요. N 이렇게 죠. 우리 지금 알고 싶은 게 세제곱 공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알아요. 얘 뭐야? 6분의 공식이다. 얘 얼마야? 2분의 공식이다. n n 플러스 1. 그래서 너 제외하고 너 넘기고 너 넘기고 너 넘겨서 정리하세요. 이거예요.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지금 여기 수열의 합 파트는 지금은 다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수열 귀납적 에서는 여기 질문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질문은 조금 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 뒷부분에 마무리 딱 개념 정리하고 요거 한 번에 질문 다시 받아서 내일 찍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준입니다. 안녕.